좋아요. 자,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돈을 쉽게 벌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.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큰 돈만 벌라고 다 나가리 되는 거라고. 나가리. 에? 나가리. 일단 우리가 서로 코인판에 뛰어든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저는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코인판에서 한번 죽었지만 이 새끼한테 한 대 맞았어. 한 대 빵 맞았는데 무서워서 그냥 나 이 동네 떠나야 돼. 정찬성한테 가서 격투기 배우는 거야, 그냥 가갖고, 어? 배움. 배워야 됩니다. 배워야 돼요. 자, 승리해.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. 공부를 좀 하고,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됩니다. 코인에 대해서 돈을 많이 까먹은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고. 이거 같이 하자는 거지, 같이.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갖고, 정보를 좀 얻어갖고,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, 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, 그런 걸 원리부터 좀 알아야 돼요. 그래서, 아, 이거 진짜 이분은 진짜 어렵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 찾아왔는데,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그 코인을 만든 사람이고, 내가 궁금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그런 것들 좀 물어볼게요. 자,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, 발행인 대표님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시청자들이 모르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IT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아, 회사 운영을 직접? 2017년도부터 이제 블록체인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. 네. 블록체인 개발이라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코인을 만들기도 하고 코인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만들기도 하고. 기술력이라는 건 어떤 거죠? 예를 들면 풀로 따진다면 전송 속도라든지 코인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들이 있잖아요. 야, 그럼 기술자네.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항상 이렇게 할머니들이 얘기하거든요. 기술 하나 있어야 된다. 기술 하나 배워라.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만드시기를 희망하는 분들, 재단들, 비트코인을 만든 회사. 아, 회사를 재단사라 그래요. 해외 거래소라면 예를 들어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, 바이비트. 그런 데는 어떻게요? 나는 솔직히 바이낸스를 하는데 그거 다 외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쪽지 같은 거 날라와도 영어로 돼 있어서 전혀 모르겠는데. 영어를 잘하세요? Can you speak English? Yes, I can. 어렸을 때 저는 사업을 좀 좋아했어요. 20대 초반 이쯤에는 IT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. 특히 이제 AI 쪽 처음엔 직원 3명으로 시작을 해서 직접? 네네. 잘 차린 거예요? 네. 17년도 그때 이제 블록체인으로 저희가 전환을 한 시점이 2017년도. 아, 요때가 가상화폐를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음에 접한 시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제 일부 몇몇은 알고 있어도 2017년도가 이제 처음에 가상화폐가 약간 대한민국 사람 접하면서 이게 그 약간 좀 상승이 좀 일어나는 시기라고 들었어요.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금방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. 시기가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때. 그러면은 그때 코인을 그때 만든 거예요? 정확하게는 18년도부터 만들었고 네. 17년도에는 국내 거래소에 이제 코인을 상장을 할 때 기술팀이 필요하잖아요. 네. 저희가 이제 지분을 받고 네. 대입하는 정도의 18년 초반에 네. 코인이 상장 만든 코인이 개발한 이 가상화폐가 상장된 거예요? 네. 어느 거래소요? 빗썸에 상장. 빗썸에? 빗썸이면 유명한 국내 3대 거래소인데? 네. 코인원도 그 3대 거래소 중에 하나잖아요. 업비트, 네. 빗썸, 코인원. 네. 업비트에는 저희가 아직 안 해봤어요. 와, 이 코인 두 개를 상장시켰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이때 딱 코인 가상화폐를 블록체인을 개발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쪽에 계신 몸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또 이게 수익이 블록체인을 이 코인을 만든 다음에 이 수익이 어느 정도?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회사 방문을 하시면 네.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건데 네. 뭐 한국 거래소 기준을 한다면 썸은 예를 들어 11억이다, 12억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많이 들어요?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? 기술력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. 엄청 유명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토큰이에요. 그러면 그 토큰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먼저 러브콜을 하는 경우가 있어. 일단은 기술력이 좋으면 조금 인지도가 있고 이 사람이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. SM이나 JF에서 손을 먼저 내밀고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원 정도 하나로 그렇게 많이 들진 않네요. 아까 11억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건 이제 대형 거래소들 기준. 작년 3월에 엄청나게 불장이 왔잖아요. 저도 이제 작년 3월에 코인을 처음 시작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막 10배 막 이렇게 올랐더라고요. 이게 오냐 안 오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연도 하반기 예상합니다. 헛 둘 서이 넛 진짜 가자 진짜 진짜 가자 진짜 진짜 가자 진짜
진짜라 진짜.